잘 웃잖아. 어? 우리 경기하기 전까지 경기 끝나고도 있고 너네 맨날 고민하잖아. 야구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항상 의심하고 하지 말고 6시 반 딱 들어가면 고민하고 준비했던 거 여기서 그냥 하자고. 의심하지 말고 얘기를 할 거면 하면 돼. 사석이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자고. 뭐 분위기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할 거면 하자. 어? 네. 다 같이 하면 직진이다. 네. 직진. 자? 위로. 위로. 예. 다 같이! 직진! 다시 원투에서 뒤에서 정면으로 김영우의 글러브 속으로 두 번째 아웃 카운트. 손흥주 아나운서 집이 편합니까? 아 좋아요. 초구부터 센터 쪽으로 멀리 날려봤는데요. 중견수 김기찬이 이동을 해서 잡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홈런이 좀 늦게 나왔고요. 낮은 공을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 김지찬 오늘 경기 시작하자마자 안타로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김재찬은 3루까지 갑니다. 첫 공격 힘으로 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이루수 정면입니다. 1루 거쳐서 1루에 자, 3루에 있던 김지찬이 들어왔지만 아웃 카운트 두 개가 사라졌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투앤투에서 왼쪽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김영웅의 안타.
내렸고 던집니다. 이도승부는요. 세이브예요. 먼저 도착하는 김영웅입니다. 타격. 도슨의 타구가 오른쪽으로 우중간으로 멀어져 가는데요. 오, 점프해서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와. 이성규. 원에서 타격 1루 쪽이고요. 1루수 맥키넌이 잡고 투수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투아웃. 투구 비율이 많거든요. 네. 지금도 체인지업이고요. 네. 1루수 쪽 양우현이 다시 한번 좋은 수비를 선보이면서 레이스는 2이닝 연속 3점범 2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받아칩니다. 좋은 스피드에 좋은 타격. 왼쪽에 안타. 선두 타자 안타. 이성규. 빠졌습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연속된 견제. 하지만 볼이 빠지면서 2루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이성규입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모르네. 낮은 코스입니다. 밀어내기 볼넷. 양우현 선수는 어찌 됐든 본인의 역할을 지금 다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깥쪽 공을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좌익수 잡고 3루자 출발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더 보태고 있는 김지찬의 희생플라이 타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3대0입니다. 2루 1루에서 원앤원. 김건희. 자, 이거는 인필드네요. 예, 높게 솟구치면서 인필드 플라이.
투아웃. 맹활약이네요. 네. 수비에서도 슈퍼 캐치. 그리고 오늘 홈런파 3안타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홈런 그리고 3안타 경기 이성규의 솔로포로 경기는 4-0이 됩니다. 초 키움의 공격. 자, 마운드는 김태훈인데요. 초부터 받아쳤습니다. 1루수 맥케넌이 몸을 던졌고 투수가 베이스를 먼저 찍었습니다. 원아웃. 풀 카운트. 헛소리. 삼진 아웃. 에서 타격 유격수적 연패를 끝낸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1루까지 전달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 이 승리를 지켜내면서 삼성은 이번 시리즈 키움 상대로 4-2 승리 연패를 끊습니다.
팀장 후후.